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애터미에서 너무 사랑받았던 남성 구두에 이은 너무도 편안하고 가벼운 발걸음을 보장을 해줄 애터미 베스터블 레더 스니커즈 남성용 제품입니다. 이렇게 앞쪽에 저희가 제품을 디스플레이를 해놨는데요. 화이트, 그레이, 브라운, 블랙으로 총 4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고요. 일단 보시다시피 너무 예쁜 디자인으로 캐주얼부터 정장까지 모두 매칭 가능한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의 스니커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터미에서 남성 구두를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정말 발이 편하다. 저희가 신발을 살 때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발이 편하냐 그리고 예쁘냐. 근데 사실 이거 두 가지 다 만족시키는 제품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이 남성 스니커즈가 아마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전부 다 만족시키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신으셨을 때 착화감이 너무 좋고 저희가 사전에 이제 사전 테스트용으로 배포를 했던 모든 분들이 요즘 이것만 신어요 라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처음에 신을 땐 몰랐는데 자꾸 신발장에 있을 때 여기에만 손이 가네요 라는 피드백을 많이 주셨는데 너무너무 착화감이 좋고 편하면서도 일단 신었을 때 모양이 너무 예쁩니다. 지금 여기 블랙 제품이 있고 제가 화이트 제품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찾으시는 스니커즈 색상 중에 하나입니다.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상에 잘 보이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오프화이트 색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프화이트라고 하면은 일반 뿌얀 화이트가 아니라 살짝 그레이가 한 3% 정도 있는 화이트를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멋스럽게 어울리는 화이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꼼꼼하게 박음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웃솔 자체가 굉장히 도톰하고 편안한 형태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사용한 속가죽 자체도 저희가 베스터블 레더를 사용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베스터블 레더라고 하면은 그냥 언뜻 듣기에는 식물성 가죽 이렇게 이해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가죽 공정에서 무두질을 할 때 식물성 탄닌을 이용을 해서 만든 가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크롬 무두질을 많이 하는데요. 크롬 무두질을 할 때 나오는 유해성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환경을 파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무두질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무두질을 하는 과정이 크롬을 쓰면 굉장히 쉬워요. 하루 이틀이면 무두질이 되는데 이 식물성 탄닌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공을 하려면 훨씬 더 오랜 기간 거의 10배에 가까운 기간을 무두질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마 무두질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가죽을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원피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는 동물의 털도 있고 뭐 지방도 붙어 있고 또 고기에서 얻은 것들이다 보니까 살점도 붙어 있고 한데 그것들 그냥 저희가 신발을 만들거나 가방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가공을 할 수 있게끔 1차 가공을 하는 사용할 수 있는 가죽으로 만들기 위해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을 무두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 풀그레인 가죽을 사용을 했고요. 풀그레인 가죽이라고 하면은 소유 가죽에서 가장 겉에 있는 가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텍스처가 살아있는 가장 겉에 있는 가장 품질이 좋은 소가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풀그레인 가죽을 사용을 해서 제작한 소가죽 스니커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화이트 색상 뒤에 회색을 이렇게 배색을 해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신으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정사이즈예요. 정사이즈인데 안에 발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넉넉하게 설계를 해서 신으셨을 때 굉장히 편하고 보통 이제 한국 남자분들이 이제 칼발이 잘 없어요. 칼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뾰족한 발이 잘 없는데 이 발볼 부분이 굉장히 편안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발을 감쌀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대신 발이 절대 커 보이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발 자체가 커 보이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뭉툭해 보이지 않으면서 굉장히 얄쌍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발 자체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를 조금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박음질 같은 것도 진짜 꼼꼼하게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디테일을 살펴보시면 시중 그 어떤 명품을 보셔도 이렇게까지 디테일을 잡아놓은 제품들 보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화이트 색상이 있고요. 그리고 그레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웜 그레이 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더 갈색이 들어간 형태의 그레이 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안쪽에는 브라운 배색이 되어 있고 발뒤꿈치가 닿는 부분에 이렇게 화이트 색상을 넣어서 훨씬 더 멋스럽게 신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찾으시는 색상 중에 브라운
브라운 색상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스니커즈의 브라운 색상 같은 경우에 딱 중간 정도의 미디움 브라운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텐 느낌이 나는 색상의 브라운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 색상의 발뒤꿈치 배색이 있는 색상의 브라운 색상이고요. 역시나 안쪽은 브라운으로 같이 배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색상이 통일감 있게 진행이 되어 있고, 네 가지 색상 전부 다 아웃솔 자체의 색깔은 흰색으로 캐주얼함을 조금 더 더한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색상은 정말 많이들 찾으시는 가장 많이 찾으시는 색상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 색상이죠. 블랙 색상이고요. 그냥 단순한 블랙이 아니라 올블랙 색상이 아니라 안쪽을 브라운으로 배색을 했고, 그리고 발 뒤꿈치 부분을 브라운으로 배색을 해서 조금 더 멋스럽게 신으실 수 있는 블랙 색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애터미라고 저희가 아주 멋스럽게 형합이 들어가 있고, 안쪽 인솔 쪽에도 이제 애터미라고 형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베지터블 가공을 한 레더를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지터블 가공을 한 레더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천연피를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원단 표면에 있는 약간 뭐 예를 들면 요철이라든지 그리고 가죽 본래의 주름 같은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가죽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두 같은 가죽으로 생산이 되어 있긴 하지만 표면에 어떤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는 상품에 그리고 저희가 가공한 가죽 가공법에 대한 특징이니까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죽들은 다 마찬가지인데 햇볕에 이제 오래 놔두시면 색상이 변할 수 있어요. 탈색이 되거나 변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늘진 곳에 안 신으실 때는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를 맞을 수 있잖아요. 눈이나 비에 젖었을 경우에는 안쪽에다가 이렇게 보형제, 뭐 이렇게 신문지 같은 걸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틀을 잡으신 형태에서 그늘 쪽에서 통풍이 되는 곳에서 말려주시면 굉장히 오래 잘 보관하시면서 신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워낙 이제 착화감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제품에 절단면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저희 한번 잘라서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절단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파이론창, 외부에서 보이는 아웃솔 파이론창의 두께가 있고, 안쪽에 쿠션감을 위해서 안쪽에 저희가 일부러 타공을 해서 쿠션감을 줬고요. 그 위에 중창이 붙어있어요. 중창. EVA 소재에다가 지금 중창을 만들어서 저희가 붙였고, 그 위에 라텍스를 사용한 인솔이 또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두께가 가장 높은 굽 기준으로는 4.8cm.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죠. 하반신이 굉장히 길어 보이고 비율을 좋게 만드는 마법의 높이. 네, 4.8cm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한 1.8cm 정도 되는 두께로 이렇게 돼서 양쪽의 경사 높이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뒤꿈치 쪽이 조금 올라오는 형태로 해서 훨씬 더 편안하게 신으실 수 있게 조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보이는 부분은 전부 다 천연 가죽, 소가죽을 사용을 했고요. 뒤꿈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끄럼 방지나 땀흡수나 이런 것들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샤무드 가공을 한 인조 피혁이 덧대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남성분들 앞쪽에 발에 땀이 많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땀이 많이 나는 발가락 부위나 이쪽에는 저희가 기능성 원단을, KTEX라는 원단을 덧대서 실제로 땀 흡수나 발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쉽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기능성 원단이 덧대져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두께가 이만큼 되는데 안 무겁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이만큼 굽이 높고 사실 키를 축 켜주긴 하지만 파이런 몰드 자체가 굉장히 경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너무 가볍고 한 짝 기준으로 100g 남짓한 무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은 사실 뭐 무거운 걸 신으시는 것보다 관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가벼운 신발이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착화감이 좋은 그런 형태의 스니커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발바닥면 역시 저희가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충분한 가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행 시에 이제 미끄럽다 보면은 계속 이제 쓸데없는 부분에 하중을 받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요철 가공이나 원단 가공이 미끌림 잡아주는 가공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를 또 저희가 가공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미끄러지는지 또 테스트를 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미끄러지는지, 미끄림 방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해서 정말 편안하게 신으실 수 있는 그런 스니커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텍스 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솔 하나만 해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내 발에 맞춰서 모양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솔 하나만 해도 되게 비싼데 천연 라텍스를 사용을 해서 발포 인솔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밑에 쪽에 있는 파이론 챙이랑 그리고 중창 그리고 라텍스 창까지 해서 내 발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하중을 받더라도 굉장히
굉장히 편안하게 신발이 감싸주면서 걸음걸이를 쉽게 해주는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발에 생각보다 여러분들 유해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애터미 스니커즈는 진짜 유해물질이 하나도 없이 저희가 정말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든 다음에 저희가 포르말데히드나 아리라민 그리고 뭐 염소와 페놀류 그리고 뭐 크로늄 유기수소 화합물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마쳤고요. 그리고 완제품 상태에서 가죽의 뭐 결레도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잘 늘어나는지 찢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는지 햇볕에 잘 버티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서로 부딪혔을 때 잘 견디는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검사를 했습니다. 전부 다 검사를 해서 진짜 꼼꼼하게 만든 제품이고 받으시면 제품이 이 상태로 배송이 돼요. 이 상태로 배송이 되는데 끈이 안쪽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끈을 본인의 발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데 이 끈 하나마저도 그냥 운동화 끈하고 일반 끈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왁스가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 끈이라서 끈도 굉장히 비싼 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에 맞춰가지고 조절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되고 처음 신으셨을 때 약간 더 딱딱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무드질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고 이제 식물성 탄닌만을 사용을 해서 가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신 한 두어 번만 신으시면 내 발에 정말 딱 맞게 늘어나면서 굉장히 편안한 착각감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하신 게 아마 사이즈 관련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남성 구두를 판매를 해보니까 애터미가 생각보다 발이 작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발이 작으신 남성분들도 정말 편안하게 사이즈 초이스 하실 수 있게 245부터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245부터 280까지 생산이 되고요. 5mm 단위로 사이즈를 정 사이즈로 초이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남성 구두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남성 구두가 저희가 일반 사이즈보다 반 사이즈 정도 컸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반 사이즈 정도 작은 형태의 사이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신발 사실 때 많이 고민들 하실 것 같습니다. 발이 편한 신발이냐, 예쁜 신발이냐. 저도 늘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남성용 스니커즈 같은 경우엔 정말 편하면서 진짜 예쁜 신발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신발장에 넣어놓으시면 매일같이 손이 가는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